태국 방콕의 쇼핑몰에서 14세 청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두 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들의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각 3일 오후 4시 30분쯤 태국 방콕의 시안파라곤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We see all the people run. We don't understand why it happened. And so we go after them. And after that we hear a shot like six, seven shots. 해당 쇼핑몰은 유명 브랜드와 아쿠아리움, 영화관이 들어선 복합 쇼핑몰로 한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곳인데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총기 난사 용의자는 14살 소년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에서는 작년 10월 6일에도 전직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24명과 성인 1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테타위신 태국 총리는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